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학과 18학번 이현섭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코드 서버와 이와 관련된 클라우드 활용법입니다. 코드 서버는 웹 기반으로 VS 코드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코드 서버는 로컬 서버를 활용해도 되지만 클라우드를 활용한 가상 서버를 사용했을 때의 이점이 더 많아서 오늘은 AWS를 활용한 코드 서버를 설치하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서 아마존의 AWS나 구글 클라우드에 계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다른 사이트와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래 GitHub 링크를 들어가 보면 readme.md와 Documentary 디렉토리에 들어가면 guide.md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한다면 앞으로의 강의 내용을 더 이해하기 쉬우니 참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서버는 웹 기반으로 VS 코드를 제공해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필요한 라이선스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코드 서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수정 배포가 가능한 MIT 라이선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라이선스에 비해 걱정을 덜 하시고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왜 코드 서버를 사용해야 할까요? 코드 서버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드 서버는 플랫폼 독립적으로 동작합니다.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호환성이 높아 어떤 환경에서든 코드 서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자들에게 큰 편의성을 제공하며 작업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개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드 서버는 웹 기반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통해 코드 서버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VS 코드가 설치될 수 없는 다양한 기기에서도 웹 브라우저만 있다면 개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바일 기기나 공용 컴퓨터 등에서도 코드 작성과 수정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강점입니다. 다음으로 코드 서버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활용에 적합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인프라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코드 서버를 클라우드에 배포하여 개발 작업을 수행하면 서버나 네트워크 설정에 대한 복잡한 작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활용을 통해 더 효과적인 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웹 기반으로 웹 브라우저만 있다면 어느 컴퓨터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코드에 대해서 GitHub을 따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더 편리하게 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드 서버를 활용하기 위한 클라우드 AWS에 관한 내용입니다. AWS는 에서 사용할 것은 EC2입니다. EC2는 Elastic Compute Cloud의 약자로 가상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AWS EC2를 사용하면 가상 서버, 즉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인스턴스는 AWS EC2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가상 컴퓨팅 환경으로 우리가 원하는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여 개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코드 서버는 이러한 AWS EC2 인스턴스에서 웹 기반 개발 환경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AWS EC2 인스턴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키페어를 사용합니다. 키페어는 공개키, 개인키의 쌍, 즉 페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개키는 인스턴스에 등록되고 개인키는 로컬 기기에 보관됩니다. SSH를 통해 개인키를 사용하여 인스턴스에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은 원격으로 인스턴스에 접속하여 코드 서버를 활용하여 코드 작성 및 개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 서버와 AWS EC2는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여 개발자들에게 편리하고 유연한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AWS EC2를 활용하여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키페어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접속한 코드 서버를 활용하면 어디서든 웹 기반의 개발 작업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들을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설명들을 활용한 실습을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 상단에 보이는 위전을 서울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스턴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고요. 퀵스타트에서 우분투를 선택해 줍니다. 아키텍처, 인스턴스 유형은 어차피 가능한 게 프리티어에서 가능한 게 T2 마이크로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키페어가 없이 하면은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키페어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설정에서 이제 SSH 포트 22가 하나가 있죠. 그리고 보안글 추가를 해서 사용처 지정. 그리고 코드 서버는 8080을 쓰기 때문에 808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도 이 정도면 평범한 사용에서 충분하고요. 인스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를 동시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스턴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인스턴스 상태가 대기 중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조금 기다리면은 인스턴스 상태가 실행 중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려 보면은 인스턴스 상태가 실행 중으로 변경되고 상태 검사 또한 두개 모두 검사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아래 보면은 public IPv4 주소가 배정되게 됐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이따가 AWS EC2에 SSH 서버로 접속하는 방법을 쓸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워쉘에 접속하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SH-I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설정했던 페어 키가 설정되어 있는 파일 경로를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분투로 했으니까 우분투 다 아까 복사했던 인스턴스의 IP를 적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엔터를 했을 때
우분투에 접속을 하게 되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코드 서버 GitHub에 readme.md에 있는 두 번째 코드, 설치하는 코드를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설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ls-al을 해보면은 여기 config 파일이 있습니다. 이 config 파일에 이제 패스워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패스워드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은 ls-al을 쳐보게 되면은 config 파일이 있는데요. config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빔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해보면은 어슬이 none으로 돼 있죠. 패스워드가 있지만 그리고 코드 서버 확인을 했으니 코드 서버를 재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파워쉘을 닫아주시고 원래 제 저의 원래 디바이스의 파워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했던 SSH -i 그 다음에 똑같이 코드 서버 아까 PM에 경로를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l, -l. 그리고 포트와 IP를 적어주시고 이게 포트 포워딩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했던 것처럼 우분투 다음에 IP 주소 이렇게 되면 여기 깜빡깜빡 걸리면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에 들어가서. 자, 이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위에 127.0.0.1 콜론 8080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드 서버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요. 넥세션 뭐 이런 식으로 웰컴을 통해 할수 있고요. 여기서 똑같이 우분투에서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뭐 디버그, 소스코드 컨트롤, 익스텐션들도 있고요. 여기서 물론 윈도우에서 직접 사용하는 VS 코드보다는 조금 안 되는 것들이, 익스텐션들이 부족하긴 하지만 충분히 쓸 만큼 많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실습을 통해서 클라우드를 활용해 코드 서버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하여 인서스를 생성하고 그리고 생성된 인스턴스 주소를 이용해 SSH 접속을 하고 제시된 아래 보이는 링크에 정리된 가이드를 따라서 포트 포워딩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코드 서버의 주소를 접속하여 코드 서버를 활용하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든 VS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Thank you.